냄새 좋아. 야, 콩가루도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냥 쫙 굳어지네. 아,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인데 저렇게 커지네요. 한 팬 다 차요. 찹쌀이라서 그런 것 같다. 아, 뜨거. 줘봐, 줘봐. 아, 치즈처럼 가득했다. 들고 봐. 맛있다. 딱딱하게 굳은 절미절미 인절미. 기름 먹으니까 애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배고파, 배고파. 저거 맞아요. 다시 물론가 하겠지? 아니, 인절미인데? 이게 뭐지? 하겠지? 인절미인데? 혼자 신났어. 냄새. 저렇게 나오면. 야, 콩가루도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냥 쫙 굳어지네. 이제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줘야 돼. 비 오는 날은 어쨌든 그 소리가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랑 비슷하다잖아요. 그래서 전이 땡기고 막 그러는 건데 혼자 전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비 오는 날은 기름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치 소리가 있어야 돼. 이게 빗소리인지 기름소리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맞았어. 아, 이게 저거지. 더 말랑이, 어떡해. 이 뭐야? 머랭이야? 아닌데, 인절미인데? 인절미? 머랭? 머랭이 뭐지? 모래? 모래. 모래. 머랭이 뭐예요, 진짜? 나 몰라. 흰자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아, 흰자, 계란 흰자. 얘도 비 오는 소리 같고. 야, 이게 쫙 퍼지네. 아, 맛있겠다. 오! 그런 다음에 거의 다 됐을 때 덜 기름을 뿌려. 아주 조금만. 향만, 향만. 왜냐면 미리 하면 제가 타요. 오, 냄새! 예술! 탕을. 야, 설탕! 아, 요거를 안 무너뜨리고 싶은데. 아,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인데 저렇게 커지네요. 한 팬 다 차요. 찹쌀이라서 그런 것 같다. 어우, 향기. 전화는 모닝 커피 마셨어요. 어머 세상에. 많이 어색한데요? 뭐 설정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달달한 인절미에 커피 마시고 싶었어요. 너무했네. 시청자들이 기대하는데 저건 아니지. 아, 아니 술 못 먹는 분들도 나 술 마시는 거 먹고 싶다 하더라고. 아 진짜 맛깔나게 먹으니까. 맞아 맞아. 이거 안 어울리잖아. 어색하다. 안 어울려? 커피 먹고 얼은 또 뭐야? 아, 뜨거. 줘봐, 줘봐. 아, 치즈처럼 가득했다. 들고 봐.
맛있다. 윤종 씨 요리를 따라하고 싶은 게 되게 쉬운데 맞아, 되게 쉬운다. 맛있어 보여. 맞아요. 간단하고. 근데 커피는 안 어울려. 나, 아, 내가 안 어울린다는 거지? 인정이랑 커피는 어울리는데 내가 마시는 커피가 안 어울린다는 거지? 장윤정 커피는 안 어울려. 아, 좋아. 인정이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방금 나가면 이거 커피숍에서 팔겠는데? 조합 이미 파나? 지난번에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원래 그렇게 음악을 편식을 하냐. 예. 그날 꽂히면 하루 종일 들어요. 아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육전을 선택을 했어요. 비 오는 날 육전. 아, 맛있지, 아. 육전. 핏물은 그 키친타올로 좀 닦고. 소금이랑 후추 밑간하고요. 네. 아, 즉석에서 바로바로 구워서 먹어야 맛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어? 아, 없었어, 벌써? 이거 부추 얹어서 한번 먹어봐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나도 모르겠네. 저도 모르게 공손하게 무릎을 끌어안고 먹게 돼. 윤정이가 만들어준 거. 이거 부추에 먹으래. 부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어. 괜찮아? 왜 이렇게 부부야? 아, 고기 좋은 거 같지? 뭐 한 거야? 많이 부쳤어요. 부쳤어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거 부쳤살이 아니던데. 이거 거기서 사온 고기야? 계산해? 나 좀 먹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서. 아, 자, 우리 숨이 안 크네. 나 골라봐. 막걸리야 오늘. 우리 생 먹자, 생. 아, 오늘 저 냉장고 털립니다. 오. 야, 우리 막걸리만 먹는 거야? 윤정 특허 그거. 막내? 막내. 어. 막내 먹어볼래? 막내 먹을까? 있어? 막내 몰라? 언니 막내 아니 먹... 먹어봤지? 먹어봤지. 아, 막내 집에서 먹었지? 안 먹어봤어? 막내 먹어야지. 막걸리는 좀 많이 넣고 아~ 그 위에 맥주를 네, 탄산만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아~ 네. 비율이 막 맥 이렇게 막 맥 이렇게 비율을 엄청 잘 만든 소맥도 진짜 맛있게 말고 소맥도 쏘! 네. 한 입에 막내가 막 미.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네. 이거 처음 봤대. 뭐 처음 들어봤대는 거야. 와. 엄마의 손길. 어우 맛있다. 그럼 역시 막맥이지. 안녕히 가세요 아니야? 궁금하다. 봤어. 키스 알지? 아 그쪽이구나. 그런 느낌이야. 오. 이런 게 어울려. 약간 커피에 알고 있어 달래. 인정들을 안 해. 먹어. 하나도 안 먹었잖아. 아유, 드세요. 왜? 이모예요, 저는 오늘. 그래도 먹어야지. 아유, 제가 사만 먹으려고. 사만 먹 아, 사만 드시려고? 아, 그런겨? 멈춰. 아니, 얘는 한번 치우고 홍어를 데려올라고. 아, 그래, 치워, 치워. 와. 아, 냄새. 아. 홍어, 홍어. 아, 이 김치 그리웠어. 응. 와, 또 이모님 빙의하셨네 여기 또. 이모님이 싸주시네. 이거 싸줘야 돼. 홍세, 진지한 거 같지 나 지금. 미소와 함께. 저 맛을 다 알아서 알겠지. 기다리잖아. 강아지처럼. 주세요. 이 언니 너무 익숙해 지금. 제가 삼합을 잘 좀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용기는 사장님이 싸주시는 거예요. 그 묵은지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삼합을 배운 거지. 다 못 먹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거야.
좀 몇 년 만에 이렇게 완전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사만 먹는 것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자, 맨날 하나씩 먹을까요? 하나씩 가실까요? 아. 자, 들고. 아, 잘 말았다 이거. 떨어지지도 않아. 아유. 건배.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지? 어, 박수, 저 이거 나오자. 쎄지 않아, 수가? 냄새, 아, 잘 말았어. 너무 맛있지? 너무 오랜만에. 아우, 먹고 싶다. 나 아까 전화 받고 나 바빠라고 안 튕긴 게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래.